이 퍼포머를 하려면은 네. 몇 가지 충족 조건이 있어요. 네. 첫 번째, 클래식을 무진장 사랑을 해서 네. 40년 동안을 클래식을 들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기가 트여야 되는 예, 그렇죠? 40년 정도 들어야 되고 또 그 클래식을 많이 네. 좋아해서 클래식 곡을 몰라도 외워야 됩니다. 곡을 통째로 다 외워야 돼요? 통째로 외워야죠. 네? 그러니까 좋아해야죠. 많이 좋아해야죠. 그리고 악보를 못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전공을 안 해야 되고. 에? 그래서 이제 저 혼자밖에 없다. 예. 그래서 주위 퍼포먼은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네. 악보를 볼 줄 알고 전공을 예. 했고 이러면 지휘자지. 그쵸? 지휘자가 됐죠. 근데 주위 퍼포먼은 예. 악보를 볼 줄 모르고. 외워야 되고. 오로지 음악은 좋아하는데 예. 귀에는 들리고 예. 악보를 전곡을 외울 정도의 예. 그런 정도의 몰입이죠. 그죠. 네. 해야 된다. 뭐 사실 뭐 전곡이라고 표현하면은 원체 방대하니까 네. 내가 G할 곡은, 곡은 외워야 된다. 표현. 야, 그러면 또 하나가 붙어야 되네. 머리가 엄청 좋아야 되겠네. 똑똑해야 될 것 같아. 그걸 다 외우려면. 근데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은 그 정도는 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정도 있어요. 두 분 보세요. 얼마나 잘하십니까? 네. 대본도 안 보시는 척 하면서 잘 지금 보시면서 하시잖아요. 몰래 다 보는데요? 잘하시는 거죠. 아, 우리는 컨닝이 있지. 아니, 그래도 어떤 일을 하려면 잘하셔야죠. 뭐든지. 야, 그래서 네. 오늘 지휘 퍼포머가 우리한테 해줄 얘기는 어떤 겁니까? 오늘 강연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겁니까? 아, 일단 말이죠. 의미심장한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그 좋은 프로그램 행복한 아침에서 이렇게 그 좋은 클래식과 함께 또 클래식이 좋은 점도 제가 얘기를 하고요. 또 그리고 제가 또 어떻게 해서 클래식을 좋아했는지 저의 그 솔직한 네. 인생 얘기를 좀 한번 허심탄회하게 하고 싶습니다. 해서 네. 제목은요. 열정으로 인생을 지휘하라. 라는 열정으로 예. 지휘하라. 열정으로 좀, 인생을 지휘하라. 너무 좀 거창한 듯한데. 아, 멋있어요. 괜찮을까요? 멋있어요. 네. 네. 오늘은 인생을 지휘하는군요. 예.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